야, 끝내준다. 그 다음이 영상 편집을 합니다. 그치? 이거는 메이크엠에서 보내주신 신상 저희샵 스타일 찰떡같이 아시고 이런 걸 사장님께서 챙겨주셨군요. 이거 예전에 나왔던 그 버전의 안에다가 진주 넣어서 나온 거 갖다가 좀 다른 버전이다 많이 썼던 건데 요거는 스완입니다. 오, 서비스가. 요거는 이제 서비스로 넣어주신 거고. 이렇게 기본템들이랑 이건 이번 아트에 들어가는 좀 특이한 색깔이에요. 요것도 기본템들. 확실히 가을이라서 약간 골드가 좀 많은 느낌? 오, 진짜 골드가 많네요. 요렇게 샀습니다. 오, 완벽 포장. 편지 같죠? 이건 편지가 아니라 명세서예요. 안녕하세요. 와, 진짜 포장 너무 날이 꽁꽁. 쉽지 않아. 네, 이런 장면은 편집을 해주고. 짠, 이렇게 베이스 젤도 10개 샀고요. 이게 사실 그렇게 많이 산 게 없는데 컸던 게 젤 클렌저랑 리무버가 다 떨어져가지고 흐앗쩍 짠. 이거 별로 안 커 보인다. 이거 엄청 커요 진짜. 이거 이번에 보이는 이거보다 훨씬 큰 느낌. 1갤런이어서 3.78리터입니다. 이렇게 두 개도 같이 샀어요. 야, 안주도 준다. 그대는 멸치 하나 딱 건드리지. 와, 아니야? 아, 뜯었어? 아, 그래요? 이거 먹어? 좀 만져.
야, 3시 와서 이거 딱 한 방에 끝내준다. 딱이다. 야. 짠. 자. 야, 나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와, 끝내준다. 오, 나오고 있어. 오. 잠깐. 와. 신발 체인지. 역시 등산화가 짱인데. 야, 끝내준다. 파전. 파전입니다. 맥주. 막 맥주 흘린 사람으로 나 와사비 너무 넣어. 아, 매워. 근데 맛있어. 겨자? 어, 겨자. 아이, 드시게. 맛있겠다. 땅에 사람이 많아졌다. 되게 9월인데 여름 같아, 그지? 다시 간다. 실리콘으로 먹으면은 면이 안 떨어져서 좋아요. 미끄러지지 않아서 좋아. 오늘 옷이랑 걸레랑 맞추신 건가요? 아주 컬러풀하시네요. 오늘은 만두. 만두. 옷이 점점 벗겨져. 점점 내려가잖아. 이러다 상체 실종되겠어. 원래 패션이스타 벗고 다녀요. 그치, 패션이스타들은 벗고 다니긴 하지. 서울 나가니까 다 저렇게 입고 있더라. 더워가지고. 만두야, 간식 먹으러 가자. 만두 어딨어? 여기 있네. 뭐 드릴까요? 무엇을 드릴까요? 이 안에 있어? 나 이건 똥이야. 짠! 만두 간식이다. 만두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어떻게 해야 주지? 만두 앉아야 주지. 그쵸. 엄마가 나가든 말든 간식이 더 좋아요. 슈, 슈. 어? 아! 조금만 뒤로 가줄래? 카메라에 안 나와. 아니, 기다려봐, 기다려봐. 만두야. 아무것도 없지롱. 아무것도 없지롱.
어, 저 표정 봐. 오, 되게 어이없어 해. 손에 들고 있어. 반대. 그러니까 좋아. 아 웃겨. 그럼 언제 친해질 수 있는 거야? 이 정도면 많이 친해졌어. 아,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앉아. 앉아. 너무 웃기. 언제 이런 어, 얘 지금 앉았다 일어났어. 어? 나도 안 가주지. 앉아. 사가지 없는데. 앉아. 나도 앉아.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나 이거 진짜 사가지. 가! 이중인 격자들. 인사했어? 나도 탑이 없네. 아니, 저 탑이 원래는 상체부터 끝까지 다 있었는데 지금 탑이 네. 하체로 가고 있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 다녀왔어? 맞지? 얘가 하체로 가네. 맛있겠다.
만두야! 만두 여기다 쉬했어? 아니 여기 와서 무조건 사는데 오줌을 안 싸고 계속 똥만 싸더라고. 오자마자 여기로 왔구나. 야 너 왜 딴짓 해? 만두야 만두 여기서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한 거 같아? 나 아무것도 몰라요. 만두가 돌에다가 실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 흐흐. 나 아닌데. 미안해서 엄마 따라가기. 응. 엄마한테 일 만들고 엄마 따라가기. 지금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영상 편집 잠깐 하려고요. 저 이렇게 시간이 중간중간 남을 때마다 아까처럼 휴무 같은 거 짜고 그 다음에 영상 편집을 합니다. 편집은 블로우로 하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딱 각을 잡지 않아도 계속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요거를 애용을 해요. 어플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컷 편집 중이에요. 이렇게 지금 만두가 나오는데 인사했어? 만두 탑이 없네. 아니 저 탑이 원래는 상체부터 끝까지 다 있었는데 지금 탑이 하체로 가고 있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컷 편집을 해줍니다. 배속을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도를 바꿔서 촬영을 하면은 조금 더 똑같은 장면이어도 좀 더 덜 지루하게 연출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에는 또 한 번씩 구도를 이렇게 바꿔서 촬영하기도 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만지거나 조정하는 부분은 다 이제 잘라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 이건 손으로 시도하다가 안 되겠어가지고 그냥 다시 아마 스톤피커로 찝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가 좀 양이 많아가지고 찝는데 오래 걸렸는데 이게 소리가 좀 좋아가지고 그냥 살려서 작업할 생각입니다. 뭔가 되게 리듬감 있지 않나요? 기계 같다.